모델 김진경이 자신이 출연한 KBS 1TV 드라마 안단테 종영 소감을 전했다. 김진경은 8일 소속사 S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 7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 안단테에 대해 첫 주연작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부담이 컸지만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새로운 매력을 알게 해준 안단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촬영 내내 고생해주신 작가님, 감독님, 스태프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매주 일요일마다 안단테를 재미있게 잘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 김진경은 극중 직설적이고 거침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는 김범 역으로 완벽하게 변신해냈다. 또한 시경과의 로맨스로 점차 따뜻하게 변하며 발랄하면서도 시크한 반전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후반부에는 투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김진경의 서럽게 오열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동시에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켰다. 한편 김진경은 최근 SBS 정글의 법칙 7렙 편에 합류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높였다.